그 도태우 변호사님, 그 정홍원 씨는 법조인 출신이죠. 네, 그리고 검사 또 출신. 총리들 지내신 분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한기호 씨는 장군 출신이고.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결정했을 때 국민들이나 당원들이 바보 천치가 아닌 이상은 분명히 반발할 거란 것을 본인들이 알고 있었을 건데, 뭐가 그렇게 급한, 뭐가 아주 절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뭔가 절실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무리수를 둔거 아닙니까? 그 점에 네, 대해서는 도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좀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요. 그 하나는 이렇게 우리 사회에 그 고위직 경력을 걸어오신 분들이 이런 일반 국민들의 생각이나 그런 그 정서와 좀 유리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유리되는 측면이. 그래서 그 얼마나 이 부분에 대해서 그 간절하고 또 절박하고 민감한지에 대해서 상당히 둔감하고 이렇게 별 세상처럼 살고 있는 그런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거는 굉장히 부패로 가는 지름길이죠. 원수님 대법관처럼.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것도 굉장히 함정인데요. 국가 기관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큰 신뢰를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으로 작동되던 시대에는 그게 큰 잘못이 아니지만 지금처럼 흑역사로 완전히 변동된 시대에 그런 국가 기관에 대해서 안이한 그냥 그 신뢰라는 것은 신뢰가 아니고 그건 나라를 망치는 그 공범이 되는 길이죠. 그런데 그 구분을 잘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평생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발전을 해오던 때 국가기관에 대한 신뢰가 점차 증폭되는 때였기 때문에 본인의 생활 감각으로 볼 때는 이게 계속 발전 도상의 길을 걸어왔으니까 왜못 믿을 이유가 뭐가 있냐는 감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큰 착각인 거죠, 지금. 자, 그러면은 저는 예, 박사님 말씀하시죠. 그렇다면 너무 뻔하다고 봅니다. 결국 황교안의 입을 막아라. 그렇죠. 그게 가장 결정적인 이유였던 것이고 사실 이런 의혹이 더 증폭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들은 왜냐하면 아무도 경선 불복을 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황교안 후보의 경선에 대한 문제 제기는 정말 부정선거 세력에 대한 외통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공경호 박사님 채널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황교안 후보님이 경선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가 마는가에 대해서 황교안 후보님 캠프에 있는 많은 분들은 좀 반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반대를 했겠죠. 했었습니다. 예, 그 경선 불복이라는 그 프레임 자체를 넘어서기가 정말 힘들 수도 있다라는 조언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그때 기자회견을 하기 직전에 제가 또 들어갔었습니다. 들어갔는데, 참모진들은 반대를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나 이렇게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후보님의 향후가 어떻게 될 겁니까? 되느냐에 따라 달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할건다 해봤어. 지금 중요한 거는 부정선거를 막는 게 중요한 건데, 만약에 내가 이 싸움을 멈추면, 이거 어떻게 밝히나, 다음이 있나, 내년 대선 부정선거가 되면, 이제 대한민국은 끝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싸움을, 멈출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다음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그 간절함 그리고 진짜 심각한 그 긴급하다는 인식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류에 불구하고 황 후보님은 문제 제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이 부정 경선을 이렇게 기획한 사람들도 경선 불복은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 부정 경선을 문제 제기함으로써 여론 조작, 부정 경선
부정선거로 이어지는 이 프레임에 대해서 일단 선거 무효 소송은 부정선거에 대한 문제제기였고, 부정경선에 대한 경선 무효 소송은 이제 그 부정경선에 대한 문제제기로서 이제 모든 부정선거의 프로세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자유시민들의 공격이 시작되는 것이고, 그 선봉에 지금 이제 황교안이 섰다라고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참 네. 잘 모셨네요. 지금 그거는 본인 입으로 굉장히 하기는 힘든 이야기인데, 그날 마지막 순간에 박주현 변호사님이 뭐이 사적으로 나눈 대화를 소개했는데, 제가 어제 내보낸 방송을 혹시 못 보신 분들 같으면은, 제가 방송 말미에 그냥 너무나 울컥해가지고, 그 부정선거의 전부를 건그 황교안 후보와 또 부정선거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가호가 함께 하기를 빕니다. 근데 그 방송 이 하는 중에 내가 너무 울컥해가지고, 그 황교안이라는 사람의 정신세계나 그런 부분을, 아마 보통 사회생활을 오래 하고 연수가 오래되고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은 잘 이해가 안될 겁니다. 그 정신세계를 이해를 할수 없어요. 그런 세계를. 저는 지금 그 이야기를 직접 본인한테 듣지 않았지만, 어제 그야말로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가 이 양반 지금 입장이 그걸 거다. 해볼 자리 다 했다, 야. 이제 사는 건 인생이 그냥 내 안께는 여생이다, 야. 남은 인생이다, 야. 애들 다 키웠다. 그러면 내가 뭘 해야 될 거냐? 그런 거의 소위 실존적 그런 질문 앞에서 본인이 내린 결정이 경선, 정치인으로서는 그냥 그 경선이건 선거건 간에 그 소위 불복 프레임이란 것이 그게 뭐 평생을 따라다니는 그런 옥죄는 그냥 그 틀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그냥 감수하고서 그냥 대의를 위해 던지겠다. 이런 거를 대한민국에 때가 묻은 나이든 사람들이 그걸 이해하겠냐? 그러니까 아마 어제 딱 했을 겁니다. 선관위라든지 경선 그 고소고발을 할때 그냥 아예 이 사람이 그냥 맛이 간모한다 아마 그렇게 생각했지 않았겠냐? 그렇게 보는데 전혀 예상을 못했을 거예요. 국민의힘 측에서도 당대표나 대통령 권한 대행을 지냈던 사람이 2차 컷오프에서 카트시켰다 해가지고 그냥 우리를 고소를 해? 나는 그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못, 선관위도 엄청 놀랬을 거예요. 그냥 잘라면 그냥 이 선에서 입 다물고 그냥 처박지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도태우 변호사님은 그 황교안 후보가 그렇게 경선에 대해서 그냥 나섰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네, 그 조금 다른 접근일 수 있겠지만 어느 분이 지구상에서 북한 같은 저런 체제가 어떻게 유지되겠냐, 여러 가지 북한의 극악한 공포와 기만 시스템이 있겠지만 우리 국민의 오래된 역사 속에 죽어 지낸다라는 그런 거를 측면을 들더라고요. 죽어 지낸다. 죽어 지낸다. 그러니까 누르면 죽어 지낸다라는 그 측면을 저 악의 세력은 잘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죠? 항상 인간성의 여러 부분을 권력의 관점에서 그 이용하는 데는 아주 귀신 도 같은 사람들이니까요. 그래서 그 죽어 지낼 거라고, 그리고 다른 국민들도 뭐 어쩔 수 있겠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마 불복의 프레임일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 국민들도 좀 깨어나고 있고, 깨어나야 됩니다. 뭐 그걸 못 깨어나면 제가 볼 때는 자유를 자기 누릴 그런, 예, 정말 전제가 부족해집니다. 죽어 지내는 것도 정도가 있는 것이지, 이것은 아무런 검증 불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놓고 그걸 당연시하고, 그러면은 밀실에서 점지해 주는 거를 받아들여야만 그렇죠. 되는 그런 예. 상황인데, 그걸 안 받아들이면은 너는 불복한다, 그러고는 선거에 지기만 하면 부정선거냐라는, 심지어 그건을 해대는 대표.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참을 수는 없죠, 이제. 예. 불복이 아니죠. 네.